오늘은 리액트 19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뉴스 주제가 다른 거였는데 리액트 19는 못 참죠. 2024년 연말에 리액트 19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요런 거에 대한 힌트는 리액트의 카나리 버전이 있거든요. 카나리 버전에 조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거 보시고 싶으시다면, 네, 여기 리액트 공식 문서에 이런 식으로 실험실 플라스크 표시들이 있죠. 리액트 18 버전에서 실험적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던 건데요. 얘네들이 리액트 19에서 정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속도 보면 이렇게 use form state, use form status 이런 게 있고, 뭐 캐시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중에서 일부가 리액트 19에서 정식적으로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서 큰게 use죠, use. 그래서 여기서 앤드류 클라크라는 분이 요약을 해주셨는데, use memo, use callback memo. 얘네들이 전부 다 없어져요. use memo, use callback memo. 이런 애들 리액트 최적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걔네들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리액트가 알아서 얘네들을 최적화해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비즈니스 로직에 좀더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orward ref, 요것도 ref 전달할 때 많이 써야 됐던 하이오더 컴포넌트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냥 ref를 prop으로 넘기면 알아서 처리되게끔 그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ref 같은 거 컴포넌트 간에 넘길 때 그냥 prop으로 넘기면 왜안 되지? 이걸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그거를 이제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act age, 요것도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이거 서버 컴포넌트거든요. 그리고 서버 컴포넌트는 async await 문법을 쓸수 있기 때문에 promise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로 대체가 되는 모습이고, use 컨텍스트도 use라는 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promise, 예, throw promise는 이거 suspense 같은 거할때 suspense에서 fallback 띄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use라는 훅으로 이두 가지가 통일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context provider, 리액트 할때 프로바이더들 정말 많이 감싸는데, context API도 이렇게 프로바이더로 감싸는 것중 하나죠. 그거를 그냥 컨텍스트만 써도 되게끔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아직 연말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될지는 모르는데, 얘네들은 일단 확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리액트 19 버전이 출시가 되면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트레이닝이라는 블로그에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될지 예시 코드들을 좀 준비를 해줬는데요. 이 리액트 트레이닝은 리액트 라우터를 예전에 관리했던, 예, 이제는 리믹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트레이닝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시글을 냈습니다. 제가 코리안 FE 아티클 구독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수림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어요. 이 번역본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리액트 19 버전의 컨셉은 컴파일된 리액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의 시대, 2015년부터 한 2019년까지, 훅의 시대, 2019년부터 2023년, 근데 이제 컴파일의 시대가 온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편한 점이 요런 거, 이렇게 그냥 단순한 HTML 태그 쓸 때는 함수 그냥 그대로 넘겨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리액트 하시는 분들은 리렌더링 막을 때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이렇게 폼 있죠, HTML이 아니라 자식 컴포넌트인 경우에, 이때는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자식 컴포넌트는 프롭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자식 컴포넌트는 바로 리렌더링이 되죠.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 리렌더링을 막기 위해서 메모를 쓰죠. 리액트.메모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될 때 자식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리렌더링 되는 건 막지만, 프롭스가 바뀌는 거, 그거는 안 막잖아요. 그럴 때, 예, 앱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그때마다 onSubmit 함수가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 리액트 메모는 항상 onSubmit이 새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이 폼을 리렌더링 하게 되죠. 그래서 리액트 메모를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onSubmit조차도 useCallback으로 감싸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식 컴포넌트인 폼에도 메모 적용하고 함수 프롭도 useCallback으로 감싸줘야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솔직히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최적화 단계라고 해서 꼭 성능 문제 생기면 이런 거 해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리액트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준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즈 콜백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객체 있죠. 객체도 자식한테 넘겨줄 때 리렌더링을 유발하죠. 왜냐면 이렇게 부모 컴포넌트 안에서 객체를 선언을 하면 이 객체는 리렌더링 할 때마다 참조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리렌더링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유즈 메모로 감싸주는, 솔직히 이거 보기 좀 안 좋은 코드잖아요. 이거 별로 의미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감싸줘야 되고, 이런 거를 리액트가 알아서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기능들도 더 있긴 한데, 얘네들은 나오면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나 뭐 유즈나 이런 애들은 넥스트에서는 체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19가 된다고 엄청나게 뭐 바뀔 건 아닌 게, 리액트는 하위 호환성을 엄청나게 잘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도 클래스 컴포넌트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리액트 18버전 쓰고 계시면 먼저 리액트 19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놓고 이렇게 유즈 메모, 유즈 콜백 메모 이런 애들을 틈틈이 걷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워드 레프도 그냥 레프로 시간 날 때 업그레이드는 먼저 해놓고 나중에 틈틈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뭐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이거는 이제 아예 뭐 에이싱크 어웨이스로 프로미스를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코드가 좀 많이 바뀌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극히 드물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즈 부분은 예, 요 공식문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유즈는 프로미스와 컨텍스트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훅입니다. 이 유즈가 좋은 게 이렇게 그냥 컨텍스트 쓰는 거는 그냥 뭐 유즈 컨텍스트 이름이 짧아졌네? 이래서 뭔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좋았던 점은 여기 이렇게 프로미스 있죠? 서스펜스 안에서 이렇게 프로미스를 쓸 때 그 프로미스 자체를 이렇게 유즈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미스가 throw 에러가 나면 서스펜스 펄백이 렌더링 되고 성공하면 이제 컨텐츠가 렌더링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방에 해주는 유즈가 생겼습니다. 이 유즈는 좀 신기한 게 이렇게 훅스의 규칙과 어긋나게 if문 안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원래 훅들은 if문 안에서 못 쓰잖아요. for문 안에서도 못 쓰고 그런데 유즈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컨텍스트와 제일 다른 점은 이렇게 if문 안에서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컨텍스트 API를 쓸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즈 문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버 컴포넌트는 아직 공식 문서에는 없는데 여기 리액트 랩스에 이렇게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서버 컴포넌트는 여기 글 한번 번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넥스트 M 라우터에서만 쓸 수 있는 등 좀 제한 상황이 있는데 리액트 19 버전 정식 출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액트 19 버전 정식으로 나오면 제가 또 제로초 뉴스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